네, 안녕하세요. 이야기의 방식, 출의 방식, 고급진의 방식 중편 공연을 잘 끝냈고 이어서 이 작품을 연출하신 윤한철 연출님과 그리고 한국문화진흥재단 이사장을 맡고 계시는 진혁서 선생님을 모시고 여러분들과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공연 보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좀 힘드셨죠? 작품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시간인데요. 오늘 이 두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상황은 굉장히 흥미진진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현대예술 분야에서 그리고 전통예술 분야에서 또 양가에서 굉장히 도발적인 고수로 활동하고 계셨고 또 두 분의 만남을 좀 추선하면서 이 작품들이 좀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을 리서치하고 하는데 도움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진영수 선생님도 모셨습니다. 먼저 이 작품을 제작하게 된 동기 그리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작품들이 진행이 됐는지 윤한철 연출님께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어떤 감상을 갖고 계신지 또 함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한철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한 조금 몇 년 거슬러 올라와서 이전에 제가 이야기 방식, 노래 방식 이라는 공연을 했었어요. 그 공연을 하게 된 계기는 전통 예술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왜 재미가 없을까? 왜 향유되지 못할까? 그리고 개인적인 질문을 시작했죠. 왜 재미가 없는지, 판소리 혹은 한국 무용 등등이. 그래서 판소리를 배워보는 과정들 통해서 이제 배우들이랑 공연 한번 만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 과정 중에 춤에 대해서도 궁금해졌던 거죠. 그래서 전통 무용 한국 춤에 대해서 이런저런 리서치를 하다가 이제 공진 선생을 발견하게 됐죠. 그래서 여러 가지 논문이든 문학, 소설 등등의 자료들을 통해서 공진 선생을 접하게 됐었고. 영상 자료들을 보게 됐었죠. 그래서 그러던 와중에 무형문화재를 지정됐다 취소됐던 일련의 과정들을 알게 됐고 그 현대사 안에서 공옥진 선생의 어떤 딸, 여성, 그리고 예술가로서의 삶들을 좀 들여다보게 됐어요. 그래서 공옥진 선생을 알게 되는 과정과 한국무용 그 병신춤을 배워가는 과정들을 공연으로 만들어 보겠다고 생각을 하게 됐고 그 결과가 오늘 보신 공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오늘의 작품을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2015년이었던가요? 그때 이야기 방식. 네. 노래 방식은 판소리를 배워가는 과정으로 해안동 1번지에서 공연을 했고요. 그 연장 시리즈죠. 그래서 이번에는 춤을 배운다. 어떻게 전통 춤을 배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진행된 작업입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보셨는지 너무 심각한 얼굴로 전통을 저희가 모욕했다던가 혹은 문제가 있다든가 한 게 있으면 가감없이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작품 보셨는지 먼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못 하시네요. 아, 참고로 저희 진옥선 이사장님을 저희가 모시게 된 것은 전통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계신데요. 저하고는 또 개인적이게 오래된 친분이기도 하세요. 중요한 것은 지금 한국 문화재단 이사장으로 계신데 사실 그 지위와 또 그 역할 때문에 저희가 모시기 전혀 아니고요. 오히려 그 지위는 저희한테 좀 불편하고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정말로 청년 시절부터 마이마이를 들고 다니셨어요. 마이마이 아시죠? 녹음기.
그러면서 제도나 혹은 내지는 아니면 법으로 인증되지 않았던 초야에 묻혀있는 예인들을 찾으러 다니셨고 정말 산 넘고 물 건너가서 그 어르신들을 만나고 녹취하고 항상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공옥진 선생님도 만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저희들한테 좀 많이 해주셨고 지금은 또 이제 중요한 자리에서 또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작품에 대한 감상이 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작품에 대한 이야기는 아까의 그 긴 침묵으로 답변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이 삶에서 그래도 한 번 정도 이 정도의 지루함을 좀 참아볼 만한 그런 게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제 이 자리에 온 것은 한국문화재재단 그 이사장이 된 지 뭐 얼마 되지도 않았고 뭐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공홍진 선생과 전통이라고 하는 문화재의 관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이제 95년도에 공홍진 선생님을 이제 기획을 해서 공연을 했었어요 이렇게. 그런데 뭐 공홍진 선생님만 올라오면 뭐 그냥 막 손님들은 미어 터졌었는데 그 섭외하는 과정이 아주 힘들었었고 어쨌든 그래서 공홍진 선생님이 그 공연하는 것들을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제가 뭐 사회도 보고 그리고 있었으니까 한 20일을 이렇게 봤었어요. 그때 뭐 어마어마한 관객들이 몰려왔었고 그날 그 이 애드립들이 틀렸고 그러면서 한 계속 몸은 피곤해 가시는데 한 10일 정도가 넘어가니까 얼마나 그 정말 그 즉흥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저것이 살아있는 판이로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했고 제 또 다른 많은 어떤 공연에 대한 생각들을 이제 바꾸게 했어요. 그래서 아마 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드물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혼자 객석에 앉아서 만약에 공옥진 선생님이 이 공연을 이렇게 직접 보셨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봤어요. 아마 그분이 보셨으면 이제 이러셨을 것 같아요. 어이 하고 연출을 부른 다음에 내 생각에는 하고 생각을 보태셨을 것 같아요. 그분은 그런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제 전통하는 사람 중에서 공옥진 선생님이 공연을 보신 적이 본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공연을 해서 막 일반인들이 표를 사갖고 오고 연극도 지금도 그렇기도 하겠죠. 제 옆자리에 이제 자리가 비어 있어요 이렇게. 그 이유는 누군가 초대했는데 안 온 거예요. 대부분 다 이렇게 아름아름 그러던 시절에 공홍진 선생은 정말 현찰 박치기로 해야 사기 때문에 안 본 거예요. 그리고 한 소리로 일가를 이뤘거나 춤으로 일가를 이뤘거나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선 공홍진 선생이 이걸 다 조합을 해서 한 편을 만들어서 하고 그래서 한 판을 하고 있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조금 목이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한다든가 또 춤이 조금은 부족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한다든가 이런 관점에서 공홍진 선생을 봤었고 공홍진 선생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춤과 소리 그다음에 그 자기의 그 이 작곡 능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드라마를 짜는 그 능력 그 부분들의 아주 그 탁월함으로 너무나 사람들을 감동을 시켜줬었어요. 이게. 그런데 오히려 그걸 좀 봤었으면 하는 사람들이 안 봤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도 그걸 아주 그 많이 그 아쉽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거를 지금 소리꾼들이 봤다라고 하면은 어찌 보면은 웬만한 소리꾼들이 전통 소리를 포기하고
홍진 선생의 어떤 길을 쫓는 자기만의 어떤 것을 만들지 않았을까 생각할 정도로 그분은 강력하신 분이셨고, 그래서 오늘 이제 그 한시도 참을 수 없는 웃음을 주면서 슬픔을 쌓아갔어요. 그래서 마치 그 브레이트의 후회 효과를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뭐 제가 브레이트가 만든 작품을 직접 보지는 못했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흔히 연극 공부할 때 하는 뭐 갑자기 난데없이 아무튼 그게 흐름을 끊는다라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깨닫게 한다는, 공지 선생은 늘 웃겨서 흐름을 끊었어요. 막 굉장히 심청이가 팔려가는데 막 또 웃었어. 그 다음에 또 그 슬픔을 이어가다가 또 웃고 또 웃고 또 웃고. 그래서 슬픔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의 있는 그 눈물 콧물을 다 이렇게 이 삼투압 현상처럼 쭉 이렇게 이 빨아내는 그런 것들인데, 빨다가 그만두고 빨다가 그만두고 빨다가 그만두고, 그래서 마치 이 더 달게 하기 위해서는 설탕을 넣고 이렇게 소금을 조금 더 넣으면 더 맛이 달게 되는 것처럼, 이 복식을 자루에 담을 때 그냥 붓기만 하는 게 아니라 탁탁탁탁 옆을 쳐서 더 밀도 있게 차곡차곡 쌓는 듯한 부분들로 슬픔의 밀도를 채워가다가 마침내는 이 관객의 남은 습기까지 다 빨아버리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그 웃음이라고 하는 것을 끊었던 것을 후회 효과라고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아까 이제 배우들이 막 흉내내면서 이 그 뭐 이 이제 장애 병신춤을 하는 그 장면들을 봤는데, 마치 우리가 크로토프스키가 조명을 거부하고 또 뭘 하고 그냥 한정된 관객들 앞에서 제의를 꿈꿨다라고 하면, 저는 그분이 정말 그 눈이 거부하고 하여튼 그 뭐라고 흉내낼 수 없는 그런 것들을 하면서 오로지 그 조명에 대해서 요구하는 건 딱 하나요. 환히 밝혀주시오니. 그거 외에 아무것도 없이 오로지 와고 하는 그것, 그것은 아마 아까 국악하는 사람들이, 전통하는 사람들이 그분을 못 본 것들이 굉장히 아쉽다라고 하면, 연극하는 사람들이 그분을 그렇게 쳐다보지 못하는 것은 뼈 아픈 후회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분을 우리 윤한솔 전출이 이렇게 회복했다고 해서, 제가 이제 우연 우리 국장대장님은 오래전부터 이제 알고 있는 사람인데, 어느 날 이제 와서 공진 선생을 이렇게 다루겠다고 해서, 제가 뭐 용모도 그렇거니와 좀 그래서 정말 반대를 했어요. 그러지 말라고 제 말을. 그래서 반대를 무릅쓰고, 또 저 자신도 또 이런 연출이 또 중간에 왜 막 그만두고 가고 또 배우들이 또 해라달라고 하고 뭐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은 걸 생각해서, 근데 신분을 좀 증명해달라고 공무원증까지 꺼내주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없이 말리고 실제로 그랬는데, 오늘 이제 이러한 방식으로 해놓은 것들을 보면서 사실 많이 그 놀랍고, 그래서 만약에 공옥진 선생님 이걸 봤으면 너무 재밌어 하시면서 여기에 아이디어를 보태셨을 것 같은, 그것이 길게 이야기한 이 작품에 대한 저의 뭐라고 할까요? 어떤 인상입니다. 예. 그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공옥진 선생님 작품 직접 올리시고 하셨는데, 그 쓰셨던 책이 노릇마치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책 보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공옥진 선생님이랑 같이 썼던 계약서도 들어가 있거든요. 네, 오타가 엄청 많은데, 공연비 600만원 중 200만원 할 때 백두 여의로 쓰여져 있고, 200만원 받고 남은 400은 끝남과 동시에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료도 다 직접 소중히 갖고 계시는
이게 그런데 이제 더 한 게 여러분이 좀 보시면 그 다음에는 이제 사인을 해야 되잖아요, 사인을. 그래서 사인을 해놓은 게 이게. 근데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공 동그랗게 그리고 옥 진 한의 춤 1995년 12월 3일 그리고 도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주가 없었어요. 그래 아까 하더니 찍는 거예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섭외를 하러 근 한 두 달을 내려갔었어요. 이렇게. 근데 대학생들이 학교에서 뭐 그 당시에는 그 학도곡단 대학에서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초청해서 공연하고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거기는 뭐 출연료도 물어보지 않고 하는데 이제 저 같은 기획자가 뭐 이제 흥행을 목적으로 그러면은 정말 한 두 달을 선생님 봉옥진 진옥섭 우리는 이름이 두 자식이나 같은 종씨입니다 부터 시작해서 뭐 온갖 이야기였어요. 마지막에 참 여자였어요. 마지막에 제가 이분이 예전에 그 남인수라고 하는 그 뭐 애수의 소야구 부르고 뭐 아주 유명한 웬만한 그 홍작의 유명한 히트곡들은 다 그분이 불렀다고 할 만큼 이제 미성의 그 유명한 가수가 있었습니다. 그분과 좀 로맨스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노래 중에서 월북한 사람 그 조명암이라고 월북한 분이 작사를 했기 때문에 금지곡으로 되어 있었던 옛날 유성기 음반에 나오는 울며 해진 부산항을 이제 제가 이렇게 틀어줬어요. 이렇게. 그리고 그분의 동공이 변화해가는 것을 제가 3D로 스캔을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하고 2절 가사가 딱 나오는 순간에 정말 그 이 울며 해진 부산항곡이 2절 가사고 어두운 그 수평선 뭐 하고 뭐 이런 이별의 순간들이 되는 순간 선생님이 저에게 손을 이렇게 잡더라고요. 마치 그 잡는 그것은 그 담벼락을 꽉 잡고 올라가는 그 담쟁이 넝쿨의 그 힘 같은. 그래서 이 손에 난 여기에 있는 힘줄들이 마치 그 담쟁이 넝쿨이 그러는 듯이 손을 잡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자네 반 더 있는가? 그때부터는 한마디 한마디 하실 때마다 50만원씩 깎아주시는 거예요. 50만원씩. 그래서 그분이 오실 때는 그래서 고요 밑에 제 세계는 이렇게 써져 있어요.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은 매 순간 탑자를 놓고 출연료로 담판을 했던 나의 강력한 적들이었다. 그런데 그 싸움이 끝나고 나면은 곧바로 내게 넘어와서 편이 됐던 사람. 공연 오셨는데 선영 이런 특징에 막 몰리고 막 그랬어요. 이틀 하기로 한 것을 20일을 했으니까. 그런데 그때 호텔이 오고 다 잡아줄 수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다 저기하고 종로 상가 지금도 있어요. 비원장이라고 하는 모텔이 있어요. 그 모텔에서 자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뭐 주물러 몸이 안 좋으니까 주물러주고 뭐 이래갖고 그 밤새도록 그분이 즐거워하시는 미나토를 쳐서 돈을 퍼줘야 되는 게 저희 일이었어요. 그런데 또 마음을 비우고 또 치면은 돈을 따잖아요. 올 수도 없고. 왜 그랬는가? 예전에 자기가 공연하고 다니고 이럴 때 안 유명하던 시절에 그쪽에는 지금은 저 남양주로 갔는데 그쪽에 운당여관이라고 하는 여관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부분 예술가들이 투숙을 하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밤값을 못 내서 언니, 그 이제 언니가 아는 사람이었나 언니 나중에 찾아받으면 주게 뭐 이러면서 그 고대 끼면서 거기서 있었어요. 훗날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되어서 바로 그 아픔을 잊지 않고 바로 그 큰 동에 있는 초라한 여인숙에서 그 모텔에서 지난날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건너다 보고 있는 그 모습. 그분은 그런 분이셨어요. 항상 진옥선 선생님께서 얘기하실 때 그 공옥진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는
빼놓고서도 삼국지 일곱 권은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오늘도 마이크 잡으시면 이러실 줄 알았는데 계속 거의 하염없이 이야기 하실 거예요 아마 나를 세워서도. 오늘 작품이 사실 여러분들께 궁금함이 굉장히 많은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그 동작을 읽는 센서가 있는 그 댄스 게임을 가지고 공옥진 선생님의 동작을 입히기도 했고 또 그 배우들의 몸짓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마음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기도 했었을 텐데 궁금함이 많으시죠? 거기에 대한 질문을 좀 받으면서 뭐 연출님 또 진혁선 사장님께 질문이 있으신 분들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날카롭게 질문해 주세요. 궁금하신 부분들 있으시면 손 들고 이야기 해주시겠어요? 앞에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시겠습니까? 저 마지막 부분에 뭐 나는 춤을 추기 시작할까요? 그러면 여러분은 모두 눈물을 흘리겠죠. 그 부분이 굉장히 길었는데 거기에서 한 그 메시지가 뭐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어렵겠지만 그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그냥 집착하기에는 뭐 최선을 다해서 나는 춤을 추지만 뭐 이것이 여러분을 불편하게 할지도 모른다 뭐 그런 메시지였는데 일단은 눈물을 흘린 사람은 아무도 없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연출님의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옥진 선생님 영신춤에 대한 리서치를 하는 과정 중에서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생겼었어요. 그 질문들 중에 하나는 과연 춤이란 것이 무엇인지 아름다움이라는 건 무엇인지 춤이 담아야 되는 것들은 무엇이고 그렇다면 그 답이 무엇이든 간에 그렇다면 병신춤은 무엇인지 병신춤은 병신 출 수 없는 거 아닌가? 뭐 정상인이 추는 병신춤이라는 것? 그리고 장애는 무대에서 재현하면 안 되는지 그 금기는 누가 만들었는지 장애가 있는 사람이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정상인, 소위 말하는 비장애인, 정상인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사람이 만든 것인지 그 금기를 만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력은 또 무엇인지 이런 일련의 질문들이 페이지가 넘어가야 하고 넘어갈 정도로 생긴 거죠. 그래서 그 대사에 대해서 제가 어떤 논리적인 설명을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 대사는 이런 질문 와중에 나오게 된 대사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본 공천의 공연 영상이든 장애를 가진 분들의 어떤 춤을 추는 공연들을 봤을 때 장애를 가진 분들이 신나면 신날수록 슬퍼지는 이상한 정서 역전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장면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단순한 장면의 논리는 굉장히 단순해요. 비장애가 한 명이고 여섯 명의 장애를 재현하는 배우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장애가 있는 사람이 다수가 되는 거죠. 다수가 정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명 남은 사람은 제가 그 장애인들 인터뷰한 거 장애 예술가들 인터뷰 중에 늘 비장애를 꿈꾸긴 하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장애를 극복하는 건지 모르겠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걸 읽고 나서는 이제 장애라는 것이 그 이런 상상력을 가지기 쉽진 않지만 결국에는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지정된 어떤 몸의 정상성이랄까요? 거기서 벗어나는 문제인데 그래서 결국 한 명 남은 그 배우가 이제 장애인이 정상을 꿈꾸는 것처럼 장애를 꿈꾸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장애가 잘 되지 않죠. 그게 결국 실패하는 거죠. 그 5분 남짓의 시간 동안. 그래서 그 대사가 뭐 눈물을 흘리고 안 흘리고의 문제라기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질문들이 만들어낸 어떤 감수성이랄까요? 그 뭐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질문이 갑자기 많이 늘었는데요. 이 대사는 사실은 이 장면이 만들어진 후에 쓰신 것이 아니라 작품 리서치하고 계속 그 질문을 던지면서
어느 날 불현듯 이 대사를 쓰게 됐고, 그리고 이 장면, 마지막 장면에 그 대사를 하게 된 상황들이에요. 또 질문. 재밌는 공연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 질문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질문, 어쩌면 아시는 분들이 많을까봐 리던트 할 수도 있지만, 제가 궁금한 게 아까 짧게 말씀해 주셨던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었다가 취소가 됐다는, 근데 제가 전혀 그 배경 지식이 없어서 그게 어떤 내용인지 혹시 여쭤봐도 될지, 그 첫 번째 질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무대 구역에 모니터나 이런 기술 장비가 되게 잘 보이도록 배치되어 있잖아요. 뒤에 큰 스크린도 있고, 그리고 여덟 번째 공연장처럼 굉장히 적극적으로 미디어를 쓰시니까, 제가 궁금한 건 이런 미디어를 쓰고 또 이 미디어를 쓰는 안에서도 게임도 있고 실시간으로 천장에서 찍어주는 것도 있고 예전에 비디오를 틀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이런 구성을 하실 때 어떤 창작 과정이 궁금한 것 같아요. 이렇게 파이널 프로덕트가 나오기까지 어떤 그 생각의 과정으로 이런 풍성한 구성이나 조합이 나왔는지가 궁금합니다. 그 문화재 지정 취소에 관해서는 우리 문화재재단 이사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문화재재단 측에서 취소? 왜 취소가 됐어? 아, 모르세요? 그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지역 문화재로 지정이 되셨다가 전수자가 없어서 돌아가신 이후에 몇 달 후에 취소가 됐어요. 문화재 지정이 취소가 된, 그러니까 전수자가 있어야 그 문화재, 무형문화재가 유지가 되는데 전수자가 없어서 저희가, 그래서 이렇게 아무 설명 없이 모두 다 나와서 제가 수제자라고 하잖아요. 그럴 거면 내가 수제자를 하겠다. 없으면 이제 그런, 네, 상황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문화재가 지정된 건 취소된 상황이고. 모르셨어요. 원래 공진 선생님 이 부분은 이제 전라남도 무형문화재를 이렇게 지정이 됐는데, 원래 무형문화재가 이렇게 창국처럼 이렇게 종합적으로 하는 것을 지정하는 게 아니라 춤이면 춤, 보면 이렇게 지정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저도 고위에 그 공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공진 선생님께서 굉장히 이제 막 힘들고 말년에 그러실 때 문화재가 지정이 안 되고 이런 문제들이 TV에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이러니까 전국민들이 다 그분 문화재 아니야 뭐 이렇게 하면서 이러니까, 당시에 그냥 아주 이것은 제 임의의 표현입니다만은 이례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냥 공진 선생님을 지정하게 되었었고, 선생님 돌아가시면 누구도 그 흉내낼 수도 없는 거예요. 춤을 일부 좀 배운 사람이 있을 것이고 소리를 조금 배운 사람이 있겠지만 그거를 섞어서 선생님처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당연히 전승자가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취하하게 되는 케이스가 되는 것이고,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뭐 사실 문화재라고 하면은 뭐 굉장한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욕심이 나는 소리들은 이제 많이 있었겠죠. 그것도 뭐 제자라고 한 사람들도 있고 뭐 그랬었는데, 그분들이 배운 것도 사실이고, 하지만 아마 공진 선생님 그런 라이브를 진행할 만한 사람들은 없을 것이고, 있었다면 제가 불러다가 썼겠지, 이렇게. 그런데 이제 그렇지 못했으니까 아마 이제 여기에서 그 대목을 가지고 이제 뭐 자기가 수제자라고 하는 과정들을 하면서 좋은 어떤 도입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일자까지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요. 유인촌 장관 시절에 일종의 국민청원식으로 문화재가 되셨죠. 그 과정이 2010년 그러니까 7월 정도였을 거예요. 예, 예. 그리고 그 후에 한 2년 후에 7월에 돌아가셨으니까 한 2년 그런 이렇게 계셨었어요. 두 번째 질문은 제가 좀 무식하면 용감하다고요. 그 한국 무용도 이렇게 댄스 센트럴 같은 게임으로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너무 어이없는 생각일 텐데,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전통 예술에 대한 질문은 왜
즐길 수 없냐예요. 왜 저는 재미없는지, 왜 나는 이게 재미없을까 하는 거. 제가 한국 사람인 걸 부정한 적이 없는데 한국 춤, 한국 노래는 재미가 없는 거죠. 그거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익숙한 게임들, 어떤 이런 장치들로 이걸 배울 수는 없을까 해서 게임을 활용하게 됐고요. 그리고 뭐 영상 과정을 아주 짧게 설명드리면 어느 장면에서 영상을 써야겠다 이렇게 작업을 하진 않고요. 하다 보면 뭐 부감 같은 경우 극장에 들어왔을 때 어떤 춤이라는 게 가지고 있는 어떤 수평적인 논리, 어떤 수평의 판 위에서 벌어진다는 것, 그것들을 교란시키고 싶었던 부분이 있죠. 꼭 그렇지 않아도 된다. 춤을 볼 때 부감을 위에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가능성들인 거죠. 그게 어떤 것들을 성취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고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어쩌면 어떤 관객분들은 오히려 집중이 잘 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산만할 수도 있겠지만 그 집중이라는 것도 우리가 익숙한 방식의 집중이겠죠. 그래서 익숙한 방식이 아니었을 때 어떻게 것들을 읽히고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한 공연 자체가 하고 있는 하나의 질문인 거죠. 그래서 그 창작 과정은 뭐 일일이 말씀드리기보다는 이런 질문들이 어떻게 제대로 물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 끝에 선택한 방법들인 것 같아요. 네. 저는 네. 그 지금 윤한글 그 연출이 작품도 좋고 다 좋은데 그 기분 나쁜 것은 맨날 발끝마다 전통이 재미없고 사람들이 그 쳐다보고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전제는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그 윤한설 연출이 공옥진 선생님의 공연을 진짜 봤으면 이런 작업을 안 했을 거예요. 그 전통에 매달렸을 겁니다. 너무 재밌으니까. 그러지 못해요. 그런 제대로 된 것을 맛보지 못하고 맨날 그 이 재미없는 그런 것을 배회하다가 자기 자신의 이 허망한 꿈을 펼쳐놓는 이 장소까지 올 때까지 개인적으로 재미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굉장히 개인적인 것일 수도 있는데 사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가요보다 판소리를 많이 듣는 분 없으실 것 같은데 안 그러세요? 대부분 왜 그렇게 들을 수 없냐는 거죠. 제 질문은 왜?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 명신춤을 응용해서 한 안무 한 장면도 뭐가 다르냐는 거죠. 뭐가 다른지는 아직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은 이걸 즐길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이 있진 않지만 전통이라는 것들을 왜곡시키지 않는 한에서 우리가 즐길 수 있는 방법들, 전통이라는 것들이 가지고 있는 선생님 계시는 전통이라는 게 가지고 있는 것들을 지켜가면서 그걸 지킬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고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그 전통에 대해서 전통은 왜 계승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나오는 응답이 전통이니까 라고 하는 어떤 추상적인 응대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구체적인 대답들을 찾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시는 배우들은 전통춤 배워본 적이 한 번도 없는 배우분들이고 그분들이 정말로 전통춤 하시는 분들에 열심히 배워보고 그리고 아까 나왔던 자막 쓰여졌던 부분들도 가르쳐주신 선생님들께서 해주셨던 이렇게 해봐라 라고 해주셨던 그 멘트들도 따라서 해보고 뭐 그런 과정들을 가지고 작업을 했고 지금 현재 우리에게 있어서 전통이 어느 지점에서 스파크를 일으키는가 우리한테 어느 지점에서 의미 부여를 해주는가를 찾으려고 부단히 노력한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질문 질문이 아까도 손을 드셔가지고 예. 방금 얘기하는 부분하고 좀 연달아 있는 부분이라서 좀 목소리 잘 들릴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그 두 분이 굉장히 많이 싸우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주 아주 대놓고 대척점에 서 계시거든요. 입장 차이가.
왜냐하면 가운데 계시는 분은 공업체가 제대로 된 공연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윤한서 감독이 이런 짓을 저질렀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윤한서 감독은 나는 전통으로 추상화되는 그 공업질의 춤을 어떻게 현재에 즐길 수 있을지 고민했다라고 하는 걸 보면, 가운데 계신 분 제가 소개할 때 잠깐 화장실 신욕석 한국문화재단 이사장님이세요? 네, 이사장님께서 너무 오리지널리티를 너무 추구하시는 게 아닌가. 사실 전통은 오리지널리티를 추구할수록 우리에게 멀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또 완전히 다가갈 수 없는 아주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은 계속 그 오리지널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의 입과 귀와 말들로만 통해서 전승되는 게 전통이야만 하는 건가, 그런 질문에 대한 의구심이 저는 생기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 작품이 의미 있고 저에게 재밌었던 이유는 공옥진에 관한 이야기인데 공옥진은 어디에도 없는, 그래서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공옥진을 알지 못하고 문화적으로 배우지 못한 우리 세대들에게도 이 작품이 의미가 있을 수 있었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두 분의 입장차가 너무 지금 제가 볼 때는 재밌고, 감독님 나름대로의 어떤 주장을 만드신 것 같아가지고 저는 마음이 좋거든요. 예, 질문이 지금 건드리셨죠? 네, 네. 입장차가 있는 듯이 그러지만 둘이 이제 다 짜고 한 일이에요, 이 자체가. 그래서 저는 이제 작업에는 참여하지 않고 이제 몇 가지 처음에는 좀 말리다가 말려서는 안 되겠구나 생각을 했고, 아니 왜냐하면 이걸 어떻게 다룬 건데 라는 생각이 있었고, 오늘 사실 보고 나서는 참 저럴 수 있겠구나, 만약 공채 선생님이 봐도 재밌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혹시 저 몰라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공옥진 선생님은 그 문화재가 못 되신 요인들에도 그게 있었지만 그분은 그 전통을 추구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있는 저 병신 좀 추고 이런 게 창무국 신청전 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남들은 신청전을 하려면 보통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를 완창을 하려면 소리를 해야 돼요. 계속 소리만 해서 빨리 가도. 그런데 공지 선생님은 제가 봤을 때는 최고의 극작가였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살풀이춤을 춰요. 수건을 들고 하다가 그 수건을 가지고 바로 이걸 묶고 술래잡기를 해요. 신청이가 술래가 돼요. 하다가 갑자기 엎어져서 심청이가 잠시 잠깐 눈을 가리는 것도 이렇게 답답한데 우리 아버님은 일체고생 저러시니 얼마나 답답하실까. 전통적으로 이 장면까지 오려면 한 시간 반을 소모를 해야 돼요. 그런데 살풀이춤 한번 하고 곧바로 넘어가고 그리고 인당수에 빠지러 가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드라마 지금도 이렇게 드라마 투기를 잘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정말. 그 다음에, 그 인당수에 가서 뭐, 좀 그럴 때, 이제 아까 이야기한 자기 그, 어렸을 때 팔려간 이야기를 해요. 그때쯤 되면 관객들은 공옥진이 심청이고 다 그냥 완전히 편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끊임없이 웃기고 하다 마지막에 이제 정말 카타르시스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또 웃겨서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심청전에는 그, 뺑덕어머니 아시잖아요, 뺑덕어머니. 그러면 이제 신봉사와 같이 황성 예인대한테 갈 때 누구를 한 명을 데리고 갑니다. 그 사람이 황봉사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뺑덕어머니는 이 황봉사와 같이 도망을 가게 되는 거죠. 그 신봉사가 혼자 가갖고 해서 드디어 눈을 뜨고 신봉사 덕분에 다른 많은 만자 명인들이 눈을 뜨는 거예요, 이렇게. 그때 공옥진 선생은 객석에다가 이제 다 끝나서 막 박수 너무 갑자기 객석에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 뺑덕어머니와 같이 도망간 황봉사는 눈을 떴을 때라고 말았을 때라고 아주 새로운 국면에 도달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나쁜 짓을 한 그 사람은 눈을 떴을까 못 떴을까, 그러면서 이제 공진선생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럼 제가 황봉사도 눈을 떴다 뜨다 하고 자기가 황봉사 눈 뜨는 장면을 보너스로 보여주는 거예요. 쫙 갖다 부채로 가려요. 쫙 하다가 웜에 한자 밖에 안 떠버리시야. 그럼 이제 관객들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공옥진 선생은 그 전통 그 무렵에 전통이 갖고 있었던 것들을 정말 과감하게 편집을 하고 과감하게 자기화를 하면서 그리고 전통적인 기술이었던 소리와 전통적인 기술이었던 춤을 그래서 이렇게 그걸 엮어서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만들어서 문화재가 지정되고 누구도 따라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폐하게 되는 상황까지 만들었던 전무후무한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옥진 선생님을 다룬 이 부분들의 것들이 저도 아주 너무 좋고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되는 고옥진 선생님이 오늘 오리지널 텍스트에 대해서는 거의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으니까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아까 이 몇 가지로 이야기한 그분의 극작술과 연기술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자면 그분은 그렇게 이전에도 없는 그러한 것들을 스스로 만들어서 하시고 스스로 제자도 그 가르치지 않고 간 그런 분이십니다. 선생님 말씀은 전통 예술인이기 때문에 고옥진에 대해서 오리지널리티를 추구해야 된다는 입장이 아니라 본인이 보시기에 정말로 진정한 창작자이기 때문에 고옥진 여사에 대해서 나는 굉장히 존경하고 또 진심으로 생전의 모습을 보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신 거라는 얘기로 들리고요. 윤환수 여주님하고 두 분이 만남을 주선을 제가 했거든요. 처음 만났을 때 그러고 제가 이렇게 고수들이 서로 이렇게 경계하듯이 서로 이렇게 경계하면서 술집에서 만나셨어요. 첫 대사가 자네 굉장히 사악하게 생겼구만 뭐 이런 정도 아주 불손해 보인다고 이거 도대체 이거 잘 할 수 있겠어? 뭐 이런 정도의 대사로 시작이 됐는데 종국에는 두 분이 호용호제하시고 그렇게 되셨어요. 뭔가 공통점이 있으셨겠죠? 뭐 대척적으로 느껴지십니까? 아니 지금 뭐 선생님 하신 말씀을 받아 조금 얘기하면 사실 전통춤을 한다고 전통춤에 관한 작업을 한다고 했을 때 공옥진의 병신춤을 한다는 건 일종의 도발인 거죠. 공옥진의 병신춤은 전통춤 계보에 없거든요. 근데 전통을 이야기하겠다면서 공옥진을 선택하는 것은 전통춤을 그러니까 전통춤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납득하기 좀 어려운 선택이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는 실제 공연을 보기보다는 영상으로 접하고 대본으로 접했지만 완창이라는 것이 가치를 가졌던 시대에 봉 선생이 이렇게 공연을 했다는 건 엄청난 도발이었을 것 같아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그거는 제가 공연을 보지 못했지만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또 한편으로서는 어떤 매력으로서 제가 공옥진을 선택했을 때 이게 일종의 도발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재미없다고는 생각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저희가 판소리가 좀 공연했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재미있어요. 재미있는데 문제는 예를 들면 판소리 공연 끝나고 뭐 해외 공연도 가고 뭐 이랬는데 지난 3년 동안 그 공연 같이 했던 구성원들 중에 누구도 판소리 공연에 한 번도 가지 않았다는 거 그 이후 판소리를 누구도 듣지 않았다는 거 뭐 그 당시에는 다 줄 재밌어 했죠. 쉬는 시간에도 다 노래 판소리 따라 부르고 지금도 병신춤 하면서도 공연 영상도 보고 따라 하고 이런 재밌어 하고 웃기도 하고 이랬는데 아마 공연이 끝나면 아무도 그 춤을 추지 않을 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런 사이클들이 궁금하게 하는 거죠. 이게 뭔지 내가 결국에는 이 전통에 관한 질문은 이렇게 저렇게 예술에 관한 질문들 가운데 결국 스스로 정체성을 묻게 되는 거니까요. 내 취향, 내가 갖게 되는 취향 그리고 그 취향들이 어디서 오는 것이고 그리고 왜 그 이렇게 엄격한 취향이 됐는지
판소리를 한 번도 듣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엄격한 취향이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한두 개만 더 받아볼까요? 여기 질문. 네, 안녕하세요. 연출님한테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 이미 공연을 만드시는 과정이나 피드백을 받으시면서 많이 받았던 질문이 아닐까 싶기는 한데요. 공연을 보면서 되게 오리지널리티라는 얘기를 방금 하셨는데 정말 오리지널리티와 그것을 모사하려는 공진의 병신춤이라는 것이 어떤 오리지널이라고 한다면 그걸 모사하려는 배우들의 시도가 있고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공옥진의 병신춤이라고 하는 것은 장애인들의 신체 움직임에서 모티프를 받아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 역시 하나의 모사인 거잖아요. 그런 중첩되는 레이어를 보여주기 위해서 영상도 이런 식으로 쓰셨던 걸까 하면서 그런 부분 흥미롭게 봤어요. 근데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장애인을 모사하는 배우가 6명이고 비장애인 상태로 있는 배우가 한 명이니까 다수와 소수가 뒤바뀌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그리고 그것을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모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결국 실패하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현실을 생각하면 되게 어려운 지점이셨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장애인은 분명히 사회적 소수자이고 그뿐 아니라 또 분명히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을 모사,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들의 몸을 모사하고 있는 비장애인을 보면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해야 하지? 라는 그런 궁금증이 좀 떠올랐습니다. 그 무슨 생각을 해야 하지? 하시면 되는 거였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 재현 혹은 지금 모사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사실 공옥진의 병신추음을 배우는 데는 굉장히 난해함이 하나 있죠. 어떤 존재론적인 난해함이 하나 있어요. 공옥진의 병신추음 병신을 재현한 것인데 저희는 공옥진의 병신추음을 배우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애 자체가 원형이 아니라 공옥진이 재창조해낸 장애인의 모양새가 원형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장애를 재현하는 것과 이 사이에 굉장히 큰 간극이 있거든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신을 병신춤 출 수 없다라는 이 모순된 것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냐가 굉장히 큰 화두였어요. 연습 과정 중에.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병신이 출 수 없는 병신춤이라는 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럼 결국 병신춤은 병신이 못 추면 소위 말해 장애가 없는 사람만 출 수 있는 게 병신춤인데 이상하죠? 언어도단에 빠지잖아요 이게. 근데 언어도단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걸 재현해내는 것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런 고민이 있었고 그거를 풀었다기보다는 그 난제를 무대 위로 가지고 오고 싶었어요. 그 난제 자체를.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소수자 모철학자가 모든 되기 모든 뭐뭐 되기라 했을 때는 모든 되기는 소수자 되기라는 말을 했었는데 이해 못하죠.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의 아픔이나 고통을 이해할 수 없죠. 그런 이야기들을 연속 과정 중에 지난하게 했고 배우들이 본인들의 몸을 왜곡시키고 뒤틀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 어떤 그 고통에 대해서 가까이 가보려는 노력을 했지만 가능하지 않죠. 그거는 가능하지 않음에 대한 좌절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고백이라고 할까요? 마지막 장면은 그 애쓰는 거죠. 애쓰지만 그게 어떤 완벽하게 이해하거나 그러지는 못하는 것이고 하지만 그 애쓰는 것은 슬슬 멈추지 않는 문제이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장면을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만들게 된 것 같아요. 네. 네,
마감할 때쯤 됐는데 전통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이제 부문 또 장애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하나 좀 같이 얘기 나누고 싶은 건 여자라고 하는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뭐 연관된 질문이시거나 혹시. 제 딸이에서 팔려갔다라는 연출이나 이제 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드러내는 연출이 중간중간에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제가 지금 듣기로는 봉신춤을 배우는 과정에 대해서가 연극에 많이 이루어졌다고 지금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게 딸이라서 팔려갔다 이런 부분과 그게 어떤 상관관계가 있어서 연출을 많이 뜨셨는지 질문하고 싶었습니다. 공주선생에 대한 리서치를 하기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제 눈에 들어왔던 것은 아버지의 징용을 피하기 위해서 딸을 팔았다는 것. 그러니까 집안에 남자가 있어야 되고 공주선생 밑에 동생들이 있었고 공주선생 인터뷰에서 그래서 사실 그 대사들은 공주선생 인터뷰 혹은 공주선생 실제 공연에서 하신 대사들이에요. 저희가 창작한 건 아니고 그것들 인용해서 지금 대사로 쓰고 있는 건데 그 얘기를 여러 번 하세요. 공연에서도 그렇고 인터뷰하는 자리에서도 어떤 데는 좀 구체적으로 하시고 어떤 데는 좀 덜 구체적으로 하시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서 그걸 주목하게 됐어요. 그 당시에 어떤 그것도 최승희라는 무용가 집으로 팔려갔다는 사실 그리고 그 당시에 저희가 시대상을 알아보는 방법으로 선택했던 것은 그 당시에 만담들을 수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 어떤 이야기들이 재미있게 유통이 됐었는지 그래서 그 당시 만담을 들여다보면 2018년 인공만수성으로 들여다보면 참 어이없고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실제로 공중에서 영상들을 찾아보시면 굉장히 위험해요.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남편이 밖에서 오입을 하고 와도 집에 들어오면 용봉탕을 끓여주라는 이런 근데 그 뒤에 공선생님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면 제가 그 영상을 공연 시작되기 며칠 전에 봤는데 간곡히 부탁한다 그래요. 공선생님 관객들한테 여기 오신 여성분들한테 제가 간곡히 부탁하는데 남편이 밖에서 오입을 하고 오더라도 용봉탕을 끓여주라. 그러니까 이런 식의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지금은 상당히 위험하죠. 그런 공연을 한다는 자체가 근데 그거를 뭐 지금의 이런 기준을 갖고 그거를 들여다볼 수는 없는 거죠. 사실은 그 당시를 그러니까 그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여성에 대한 질문들을 하게 됐던 거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와 조우하는 부분이 있긴 한데요. 과정 중에서는 뭐 그거보다는 한 여성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들여다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얘기를 피해갈 수가 없었어요. 공옥진의 이야기 그리고 그것들이 저희들이 그냥 어렴풋하게 추측하기에는 그런 일련의 경험들이 그런 공연을 하시게 한 것 아닌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뭐 이래서 이거 더하기 이거가 됐다기보다는 그런 개인의 경험들이 결국에는 그런 공연들로 녹여내셨던 것 같았어요. 팔려간 이야기를 하더라도 공옥재 선생님의 목소리는 그 당시에 팔려간 스토리들을 얘기하신 거였고 지금 여기 나온 배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선글라스 끼고 건방지게 말하잖아요. 지금의 배우의 목소리로 그때의 상황을 읊으면 그 감수성이 되겠죠. 어이없다 뭐 이런 정도가 되겠죠. 그런 정도로 파악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더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의 얘기를 좀 마감해 볼까 합니다. 두 연출님과 또 진혁섭 이사장님 모시고 저희가 나누고 싶었던 얘기들은 대체 전통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전통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배워갈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작품의 주제들을 가지고 이야기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이 선생님께서는 전통은 정말로 우리가 배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요? 우리가
계승에 나갈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요? 라고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고, 유난세 남추님께서 지금까지 또 설명해 주셨지만 구목질의 춤 그리고 병신춤이 현대 예술가의 시선에서 정말로 좋은 예술적 진료였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관객들, 동시대 관객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눌 만한 좋은 주제였습니까? 결론적으로 작품 만들어 놓고 나니 어떻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마지막으로 던지면서 자리를 마감해 볼까 합니다. 이사님. 네, 어쨌든 그 전통은 있었던 그것이 우리 모두 다 누군가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들이고 문화라고 하는 것들도 그 이전에 있었던 것에 의해서 이렇게 태어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전통에 그 뭐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또 뭐 얼마나 현대적인 걸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모두 다 전통에 주목하고 있는 부분들도 다 알고 있으니까 뭐 굳이 저는 그 답변은 저기 하고 이 작품을 보면서 사실 제가 제일 조금 끌리게 봤던 부분들은 그 딸라 장사와 그 딸에 대한 공연을 보는 내내 공옥진 선생님과 여성에 대한 부분들이 진도에 있는 무당한테 인터뷰를 할 때 우리 어머니가 딸을 낳았고 딸을 낳았으니까 곧바로 귀리밭에 일하러 와갖고 피를 쏟았다. 김금아 선생 딸을 낳는데 이렇게 뒤집어져 있으니까 얘를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냅둬요 죽게 엎어놨어요. 이게 딸들이었어요. 사실 지금의 딸들이 생각하면은 불과 얼마 전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 끔찍한 이야기들이죠. 어찌 보면 또한 우리는 올해 우리 사회를 했던 그 미투가 된 이후로 우리의 큰 변화들이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앞으로 한 10년 후에 옛날에 대학에서 그 선생님들이 가르칠 때 막 어머 세상에 마치 그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처럼 또 이야기할 거예요. 어찌 보면은 그래서 공옥진 선생이 했던 용봉탕 끓여버리고 뭐 이런 어떤 그분의 삶에 대해서는 그분의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근데 제가 이 윤한솔 연출이 한 부분들 중에서 공옥진은 그 여자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전체에 뭐 다 흘러가지 않는 여자 그 다음에 장애 뭐 이렇게 지금 요 덩어리들이 있는데 그 장면들은 너무나 이렇게 공감이 가고 그래서 예전에 내가 들었던 숱한 여자이기 때문에라고 하는 그 부분들의 에피소드들이 이렇게 지나가서 그러한 것들을 저렇게 명료하고 이렇게 짧게 치고 가면서 갈 수가 있겠구나. 그다음에 뒤에 이렇게 계속 이렇게 그래서 마치 오늘 그 전통을 처음에 제일 제가 싫어했던 막 화를 냈던 왜 공옥진 죽은 사람 이름 팔아먹고 손님이야 몰려오겠지 뭐 이러면서 제가 이제 그 비하를 하면서 막 몰아붙였었는데 오늘 와서 이제 본 저기는 마치 그거 같아 이게 그 천문학이 우주에 보면은 그런 게 이제 이벤트 호리즌 사건의 지평선 그래서 거기에 모두 다 블랙홀로 빠지기 전에 했던 요 이야기를 하는데 화면이나 뭐 하는 그런 것들 속에서 야 어떤 그 새로운 것은 어떻게 되는 게 창조되는가 그다음에 거기에 아무데 없이 이 그 게임 속에 들어가시는 고흥재 선생을 보고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저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의미에 그러다 보니까 고흥재 선생이 오셔서 거기 말이야 하고 자기 아이디어를 내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연극이 때로는 저도 연극을 예전에 하고 그랬던 연극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소소한 불만이 있다면 이런 거 이렇게 마치 그 영화를 가기 영화로 만들기에는 제작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만드는 것 같아요. 지금 뭐 드라마로 그럴 내용인데 연극이 다른 장르가 흉내낼 수 없는 그 짓거리를 하는 부분들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극장에 그 올만한 이유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그 현장에 저도 이렇게 조금의 비즈니스가 있어서 오게 된 이 순간들을 즐겁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때 확대해서 미안해. 뭐 선생님이 말씀하신 걸 잠깐 받아서 말씀드리면 공주 선생 이름 걸어서 사람들이 밀려오겠다 뭐 이런 얘기 하셨을 때 제가 드린 답은 제가 뭘 해도 관객이 오지 않더라고요 뭐 이런 얘기를 답을 드렸었는데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었어요. 어려운 작업이었고 그리고 누군가 돌아가신 사람의 이름을 제목에 거는 일은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그것도 쉽지 않았고요. 그리고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되는 작업이었어요. 공업질 지운 일이랑 공업질 지키는 일이랑 그게 쉽지는 그러니까 연출로서 그게 좀 어려웠던 일인 것 같아요. 공업질을 지우면서 동시에 지키겠다는 거 공연 안에서 그리고 돌아가시면 유튜브에서 공업질 선생 공연 영상 한 번씩 보시면 또 다른 이해가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저희가 리서치 과정 중에 공옥지 선생님과 인연을 맺으셨던 분들이 많은 도움이 됐는데 지금 저 끝에 영상 찍고 계신 천승현 선생님께서는 공옥지 선생님 생전에 공연 계속 영상 촬영을 해주시고 또 많은 명인 명부 선생님들의 작품들을 계속적으로 일생 동안 기록해 오셨던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이번에 또 영상도 같이 제공해 주셨어요. 연출님 그리고 진영석 이사장님 그리고 또 천수 선생님께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